하이 네일, 안녕하세요. 본주얼, 저도 많이 보고 싶었어요. 100년 만이에요. 100년 만. 진짜 오랜만이긴 하다. 뭐야, 머리 세팅이 잠시 이런 이야기는 없잖아. 없었잖아. 여러분, 벌써 조금 있으면 한국에서 꽃이 필 계절이 찾아옵니다. 비협하면 다 병이봉에서 하네. 맞아, 여기가 베니가 되게 예쁘게 꾸며놔가지고 여기를 더 뭔가 여기서 하고 싶어졌어요. Long time no see. Yeah, it's been a long time since I've had my this individual real life. No. TMI. 오늘의 TMI. 오늘 아침에 쌍꺼풀이 위로 한겹더 생겼었어요. 오른쪽에만. 상우처럼. 상우가 그거라고 하죠. 그 외꺼풀? 그게 하나 더 생겨서 오른쪽 눈이 뒷방 커졌었어요. 최근에 막 최근 날씨 갑자기 완전 좋았다가 비도 왔다가 진짜 봄이 오려는 것 같아. 저녁이요? 저녁 먹고 왔어요. 먹고 왔어요. 짜장밥 먹고 왔어요. Is there a sea behind you? I think so. I'm not sure. It could be a river. It could be a pond. It could be a sea. But I guess it's a sea. Or river. I think it's a river. Lake. 참 영어로 그게 많구나. 아, 근데 한글도 많구나. Lake, pond, lake, river, 강, 계곡, 강, ocean. 머리카락, 맞아요. 좀잘 봐줬죠. 단정해졌어요. 여기요? 여기는 베이니 방. 여기는 멀티룸인데, 저희가 부르기를. 근데 이제 베이니가 제일 많이 쓰고 있죠. 사실 이제 베이니가 완전 꾸며놔서 베이니 방이에요. Maybe that is 한강. 한강일 수도 있죠. 막 가끔 한강이 진짜 이렇게 햇빛 막 비치는데 그럴 때 되게 예뻐요. 아, 제가 얼마 전에 완전 신기한 걸본 적이 있어요. 이제 막 밤에 한강 지나가는데 새들이 진짜 많은 거예요. 아, 이거 진짜 궁금했어요. 저랑 똑같은 광경 보신 분 있나? 그 한강에 새들이 진짜 쫙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뻥안 치고 엄청나게 많았어요. 한 진짜 한만 몇만 마리는 될것 같았는데. 철새? 철새 몇만 마리 막. 철새인 것 같았어요. 왠지. 왜냐면 보통 철새들이 추워질 때 이제 내려갔다가 따뜻해질 때 올라오잖아요. 맞죠? 근데 이제 따뜻해지려고 해서 올라온 건가? 근데 한강에 완전 쫙 있는 거예요. 막 엄청 많이 날아다니고. 한강 뻥안 치고 진짜 물반 세 반이었어요, 진짜. 근데 제가 그래서 검색해봤는데 막 한강 철새, 뭐 한강 새 이런 거 검색해봤는데 아니 본 사람이 그렇게 없더라고요. 분명 봤을 텐데 누군가는 그 보고 올렸을 텐데 막뭐 뉴스 뭐 철새 막 다시 복귀 철이다 뭐 이런 얘기도 없고 그냥 신기하다 올리는 사람도 별로 없고 너무 신기했어요. 신문을 봤어요. 아, 신문. 저희 요즘 신문 못 봐가지고 어렸을 땐 항상 아빠 따라서 집에 오는 신문 받아서 봤는데 봄이니까 온게큰것 같아요. 근데 진짜 많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새소리 엄청나가지고 갈매기, 저도 진짜 저도 갈매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갈매기 아닐까요? 그래서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갈매기인 것 같던데. 솔직히 다른 새가 우는 걸잘못 들어봐서 그런데, 막 오리가 꾀꾀거리는거나 닭이 꼬끼오거리는 거랑. 근데 보통 갈매기만 끼룩끼룩하지 않나? 새가 막 끼룩끼룩 이렇게 울던데. 그럼 갈매기 아니야? 근데 갈매기가 그렇게, 근데 진짜 궁금했어요. 너무 궁금했어. 너무 신기하고 너무 궁금했어. 진짜 시끄러웠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좀 하라고 했죠. 조용히 해. 너무 시끄럽다. 그리고 낮에도 한번 보고 싶었는데 낮에는 없던데. 진짜? 신기 막내 뿡뿡. 야. 야. 하이. 필리핀이야.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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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 머하바 예. 절대 잊을 수가 없는 기억. 절대 잊을 수가 없는 기억. 절대 잊을 수가 없는 기억. 몰라. 지금은 저는 막좀 현재 집중하는 편이라 막 그렇게 강하게 떠오르는 기억이 없네요. 지금 생각해봤어요. 근데 좀막 과거 회상에 한번 빠지면은 되게 딥하게 빠지는 스타일이에요. 평소엔 별로 생각 안 하는데 되게 그 연쇄 반응처럼 이것저것 다 생각나면서. 아, 랩하는 것처럼 말씀하시죠. 야, 해봐, you know what I'm saying? There's some, I'm a bit curious about, like, in Korea, there's some lots and lots of birds that migrate, is it right? Migrate when it gets cold, they migrate downwards, and when it gets warm, they come back. The birds. I'm curious about other countries. Do you guys have these kind of birds, like migrating birds? 오, 이거 진짜 끊이질 않네. 할아버지 주지, 5살 주지. 할아버지 주지, 5살 주지. 근데 저는 할아버지, 5살 주지가 귀엽긴 하겠죠. 근데 할아버지 주지가 좀더 궁금해요. 과연 주지는 할아버지가 돼서도 그렇게 입이 아주 적극적일까? 뭔가 되게 만약에 정말 할아버지가 돼서도 정말 쉬지 않고 장난을 치고 되게 그런 막 장난을 칠까? 말장난도 치고 몸장난도 치고 막 그럴까? 할아버지가 돼서도 그렇게 장난꾸러기일까? 궁금하죠. My country birds migrate to warmer places in winter. Yeah. Yeah. Yeah, there was any breeze. 저 뭔가 이런 거 좋아해요, 살짝. 되게 궁금하고 뭔가 이렇게 알았을 때 뭔가 신기하고 뭔가. 다른 나라들도 다 그렇구나. Yeah. It's the same countries. I was 살면서 부엉이를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한번 진짜 봐보고 싶어요. 물뱀이든 부엉이든. 가끔 막 뭐지, 인터넷에서 보면 되게 귀엽게 생겼는데. 제가 패드를 놔두고 그 화면을 스크롤하고 있었는데 더 편한 방법이 있었는데.
되게 궁금한 것들이 많으시군요. 음흠. Lots and lots of question marks. 귀걸이요? 봐보실래요? 이렇게 써요. My favorite song lately. Um. 아, 제목을 까먹었네요. 알려주고 싶었는데. That song. 되게 좋은 노래거든요. Black Eyed Peas 노래인데 People killing and people dying, children hurting. 제목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 I forgot the title. Lost Stars 알죠? 옛날에 되게 많이 불렀는데. 오, favorite movie 지금 그 The Batman 하고 있잖아요. 보고 싶은데 지금은 보러 가기 좀 쉽지 않은 상황. 깻잎농쟁이 옛날에 했었어요. 아 근데 저그 뭐지? 새로운 방법이 생각났었는데 기발한 좀 아이디어가 그 깻잎 논쟁에 대한 아 까먹었네 왜 이렇게 잘 까먹지 요즘 깻잎 논쟁 깨, 아 깻잎 아 뭐였냐 아 그냥 깻잎 말고 상추 드세요 상추 상추는 안 붓고 좋잖아요 상추 네 상추 아니면 깻잎을 모르겠냐 그 깻잎을 아 잠시만 생각해보자 이런 거저 놓칠 수 없어요 한번 생각난 건 짚고 가야 돼서 깻잎을 떼주는 거잖아요 깻잎을 떼주냐 마느냐 거기에서 깻잎을 아 뭐냐 아 진짜 진짜 완전 아무도 얘기 안 했던 거였는데 아 나중에 저 잠깐이라도 생각나면은 올려줄게요 뭐였는지 아 루키 너무 귀엽죠 진짜 귀여워 전 실제로 봤어요 짱 귀여워 진짜 깻잎 그냥 겹쳐져 있으면 그냥 겹쳐서 먹어 솔직히 떼는 게더 어렵던데 뭐 언제 다 떼고 앉아있어요 그냥 두겹 먹으면 어때요? 한 번에. 그쵸? 그두겹 먹는다고 막 조금 더 짜. 그러면 밥을 좀더 먹으면 되지. 맞지? Good evening, morning from NY, New York. New York. 아, 그거였구나. 제목. Where is the love? Black Eyed Peas vs. The Love. 야야야야야. 롱패딩은 또 뭐예요? 롱패딩은 들어본 적 없는데. 여기 맞아요. 여기 병이방 병이방. 맞아요. 더 배트맨 3시간이더라고요. 진짜 길던데. 저는 항상 그 관심 있는 영화 보러 가기 전에. 평점 보고 가거든요. 막 평들. 근데 대부분 이제 보신 분들이 이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평이 막 조금 되게 좋았는데 좋은 영화인데 너무 길었다. 조금 어떤 장면들은 좀 덜어냈어도 좋았을 텐데 막 그런 영화는 안 졸리고 되게 집중해서 볼수 있을 때. 어떤 포인트에서 ENTP였던 거죠, 제가? 도대체? 어디에서 ENTP였지? 어느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오늘 도현이랑 저 틱톡 올라온 거 보셨어요? 세상에 소리 질러. 그거 완전 격하지 않아? 그거 할때 바람 진짜 많이 부는데. 아, 애인이 친구 롱패딩 지퍼 올려줄 수 있나 없나. 어머나, 이거는 롱패딩 지퍼 올려줄 수 있나 없나. 이거는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니, 이건 아니,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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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올려줄 수 없다. 애니 친구의 롱패딩 친구. No. 말까지는 할수 있죠. 아이, 지금 추운데 열고 다니냐. 근데 그걸 해준다? 그것은 아니다. 뭐 그럴 때면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애인한테 진짜 잘못했어요. 근데 그래서 애인이 지금 화가 풀리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애인이 막그 행동해요. 한 번까지는 봐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오히려 저 입장에서는 그게 생기는 거죠. 너가 그걸 했어? 그럼 이제 조금 난 살짝 너가 한 이만큼까지 화냈잖아. 그럼 나도 그걸로 조금 이만큼 화가 나지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이제 조금 좀 쌤쌤에 가까워지는 거야. 맞아. 너 그런 행동을 했어? 너, 나도 건덕지가 생긴 거야. 너 지금 빨리 화 풀어야 돼. 살짝 이렇게 갈수 있겠죠. 근데 한번 이상한다? 아니, 두번 이상한다? 그거는 안 돼. 보세요, 나이가 사실 말이 안 되지. 아, 뭐한 초등학생까지는 괜찮아요. 초등학생 남자애 롱패딩 지퍼 올려주는 거그 정도는. 네, 저는 다른 남자 롱패딩 지퍼 올려주는 여자만 하지 않을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그런 애인데 그 롱패딩 지퍼는 조금 그건 것 같아요. 좀 너무 간것 같아요. 손님이 찾아왔어요. 누굴까요? 메인 애인? 메인 애인? 오케이, I'll take 메인. 피카츄 파이리. 파이리를 또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파이리에 하트를 엄청 많이 붙여놨어요. 저는 피카츄가 더 좋아요. 피카츄 귀엽잖아요. 얼마 전에 그 피카츄 모티브로 한 동물 진짜, 아니 진짜 동물 그거 봤는데 인터넷에서. 뭐였지? 자기가 일 화이팅. 메시지. 올리브 왜 이렇게 신난 것 같지? 포켓몬빵 그거는 아저 옛날에 먹어본 적 있어요. 근데 지금 완전 핫하다 기고는 들어봤는데. 오, What's up? What's up? 도현이 형? 도현이 얼마나 좋아하냐고요? 도현이 제가 좋아하는, 제가 도현이 엄청 좋아하는 마음에 도현이가 여기까지 와주세요. 그만큼 좋아해요. 닥터 스트레인지. 와, 닥터 스트레인지 좀 있으면 개봉. 좀 있으면 아닌가? 나중에 개봉하지. 닥터 스트레인지. 네, 도현 군이에요. 도현 군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도현입니다. 도현다. 도현다. 도야미. 뭐 하고 있었어요? 뭔 얘기하고 그냥 있었어요? 그냥 얘기 엄청 많이 하고 있었어요. 막 갑자기 깻잎 얘기도 다시 하고 그 롱패딩 얘기도 했어요. 애인이 친구 롱패딩 지퍼 올려주기예요. 가능 불가능? 그 예전에 들었었어요. 맞아. 그거 불가능이지 진짜 솔직히. 왜 그게 왜 말도 얘기가 안 되지.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맞아. 그 정도야 솔직히. 그건 넘어갔어. 도대체 어떤 특수한 상황이면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그건 겪어봐야 할 거고. 그것까지 생각하실 수 싶진 않고. 그거는 이제 그 can I have your 남자친구께서 손이 얼었어도 안 돼.
100년만 아니야. 도요미가 저희 최근에 브이라이브 하지 않았었어요? 오늘 할 때. 형이랑 GTM 할 때. 아 그때였구나. 그거 나오던데? 뭐? 마블의 빌런 영웅. 아 맞아요. 그거 되게 재밌을 것 같던데. 재밌겠던데. 격리 기간이요? 푹 쉬세요. 푹 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격리 기간. 네, 몸 먼저 챙기는 걸 우선시 하시고, 그리고 전자기기 너무 많이 보시면 머리가 뜨거워질 수 있어요. 조금 적당히 보시고. 저는 집안에서 전자기기 최대한 덜 보고, 그래도 전자기기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었어요. 저 여동생이요? 오케이, 딱 여기까지만 알려줄게요. 네 살 차. 아 진짜? 어 몰랐어? 아 알았는데 까먹었어. 아 그래? 와 맞아. 네 살 차입니다. 근데 형 동생에 대해서 아예 아무런 그게 없네. 정보가 없네. 그쵸. 사실 저희도 몰랐어요. 잘 저 얘기를 잘 안 해서. 뭐라고요? 잔소리들? 전 잔소리 잘 안 해요. 저 잔소리 별로 안 하는 타입이에요. 저 역시 잔소리로 들렸어요. 아 잔소리 시작됐다. 이런 분 물어본 거예요. 잔소리 안 해. 잔소리 안 해. 저는 나중에 제 아이가 만약에 제 아이가 이제 생긴다면. 저는 잔소리 진짜 최대한 안 할 거예요. 그냥 되게 스스로 뭔가 인생을 겪어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뭔가 자라나게 하고 싶어요. 난 잔소리 진짜 많이 할 것 같은데. 난 잔소리를 한다기보다 조언. 뭔가 그런 식으로 너가 직접적으로 너가 생각을 할 수 있게 스스로. 근데 건우 형 아들 입장에서는 이제 아들일지 딸일지 모르지만 차라리 잔소리가 나올 수도 있어. 너무 피곤해서.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아 너무 피곤. 아빠 잔소리를 듣는 건 너무 피곤해. 그러니까 내가 먼저 알아서 잘 생각해서 가야지. 아버지 조언 그만해 주시고 차라리 잔소리를 내려주세요. 조언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저는 사랑으로 오로지 사랑 뭔가 사랑으로 모든 것을 대해주고 그리고 자신감 아주 중요하고 잘못된 것이 있다 그럼 본인이 느껴야 해. 본인이 그것이 왜 잘못됐는지 내가 아무리 말해봤자 그것은 본인이 느끼지 못하면 소용없어. 친구 같은 분 맞아. 저 친구 같은 부모님이 되고 싶어. 아직 상상이 안 간다. 저 아빠? 제 생각 저 아빠 그렇게 안 닮은 것 같은데. 형은 어머니랑 아버지 누구 닮았어요? 이렇게 찾아보면 생각해 보면 닮은 부분들이 부분 있는데 살짝. 전체적으로 어머니를 조금 더 닮은 것 같아. 엄마를 좀 더 닮은. 근데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나중에 물론 사랑으로 대해줄 거지만 제 아들이나 딸이 생긴다면 다른 사람이에요. 저는 엄연히 아들과 딸 분명 저와는 다른 사람. 엄연히 따지고 보면 남이죠. 남은 아니죠. 남이긴 해요. 남은 아니죠 가족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하는데 엄연히 따지고 보면은 그런 거 말고 뭔가 감정이나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생물체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남이잖아. 생물체적으로 나와는 가족이죠. 나와는 독립되어 있는 다른 하나의 생명체.
남은 아니죠. 이제 P로 연결돼 있잖아요. 오케이, 그럼 남이란 표현을 쓰지 맙시다. 다른 하나의 생명체. 제가 죽는 내가 건 아닌 거지. 같이 죽지 않잖아요. 제가 네, 그냥 다른 하나의 뇌를 가진 여러분, 여기까지만 해도. You know what I'm saying. 그래, 거는 말이 다 맞다. 혹시 좀 피곤하세요? 그럼 이걸 이런 얘기 좀 하지 않을게요. 뭐야, 남은 좀 너무 그렇죠. 타인 다른 사람 한국인 좀 표현. 그래, 네, 나 아닌 사람마다 다른 느끼는 게좀 다르고. 그렇다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 진짜 완전 우리 29년 뒤면 몇 살이야? 29년 뒤 우리 이제 곧 있으면 만 나이 그거 바뀌게 되면 바뀌어? 바뀔 것 같다는. 그만 나이로. 그러니까 지금 너랑 나랑 생일 지났잖아. 그럼 우리 그럼 친구야? 나는 내년에 내 생일 되면은 난 다시 22살 생일을 맞는 거고, 내년에 너 생일 되면 너 다시 21살 생일을 맞는 어? 그럼 한살 적어지네. 거. 지금 너가 만 21살, 만 20살이잖아. 난만 21살이고. 그럼 친구예요? 아니지. 왜? 근데 아, 만약에 생일 둘다 지났어. 그럼 친구죠. 친구 아니야. 왜? 봐봐. 아니, 왜 그렇게 하잖아. 아, 왜 그래? 아니야, 친구 아니야. 아니, 근데 친구에 상관없어. 너가 반말을, 나만 항상 말하잖아. 반말해 줬으면 좋겠어. 근데 그건 있어. 아, 그건 있어가 아니라 달라. 날짜가. 너랑 나랑은 내가 생일이 더 빨라서 같은 나이일 수가 없어. 아, 맞네. 아, 형이랑 나랑은 안 되는구나. 만약에 내 생일이 너 생일보다 느려. 예를 들어 추지야. 그러면은 추지랑 너랑은 아, 같은 나이대가 있을 수 있어. 형이랑 나랑 안 되는구나. 나랑 너랑은 안 돼. 왜냐면 내가 제일 1년 빠르니까. 넘게 차이 나니까. 나는 제일 먼저 친구할 수 있네. 맞아. 지금 너랑 제임 친구인 거야. 맞네, 난 지난번 제일 맞네. 맞아. 아, 제일 멋있어. 너만 20살이고 제임도 만 20살이잖아. 맞죠? 근데 항상 형, 그 건우 형이나 형들이 반말 된다고는 해요. 아니, 이상하게 전 그냥 반말해줄 때가 기분이 더 좋더라고. 친구 하자 그래요. 맞죠? 전 반말해줄 때가 좋아. 아, 그래? DC 코믹스에서 맨날 마블 막 엄청 많이 물어보는데, DC 코믹스에서 제일 좋아하는 히어로 있어요? 잘 몰래. 뭐 있어요? DC 코믹스에 배트맨 있고, 할리퀸 있고, 배트맨 조커, 뭐 판타스틱. 조커. DC 코믹스는 대체로 다 다크하다. 그것이 맞아, 다크하죠. DC의 매력이긴 하죠. 세상의 소리 질러. 그때 바람 진짜 많이 불었잖아. 그때 저희 날아갈 뻔했어요, 뻥안 치고. 됐나요? 안 올라온 줄 알았어. 아, 못 봤어. 몰랐구나. 세상에 소리 쳐 봐. 안다고. 이렇게? 오케이, 맞았어. 이거 띄는 거지. 이거는 여기서 하트가 진짜 많아요, 생각보다. 저스비 노래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브릿지. 브릿지 그뭐 제일 좋아하는 브릿지 그 약간 저희 브릿지가 전체적으로 다 약간 박혁거세 스타일이거든요. 뭔 말인지 알아? 약간 저희 안무도 그렇고 약간 좀 아래에서 깨고 나오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거의 브릿지를 약간 뱅이 씨가 하시잖아요. 그럼 약간 저희 박혁거세 그 진짜 웃겨. 뭐야 이게 뭐죠? 게로웨이 게로웨이도 어떻게 시작해? 둥, 둥, 쿵쿵쿵 둥. 이렇게 딱 내려가잖아. 박혁거세. 그리고 또뭐 있어? 그 트라이 더 거의 다 그래, 근데. 진짜. 트라인가? 트라이에서. 트라이도 이제 트라이 어떻게?
순간 나왜 자꾸 다른 노래 생각나지? Try, I wanna try, 이게 동그라미 딱 돌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바뀌었을 때뭔 말인지 딱 이게 딱 와닿을 거예요. 일본 음식 중에 좋아하는 거죠. 이치라는 라면. 도현이 저녁 라면 먹었어요. 맞아요. 저 맛있어요. 어떤 라면 먹었어요? 돈코츠 라면. 돈코츠 라면. 제가 가끔 생각나서 가거든요. 거기 갔죠. 옛날에 둘이 갔던 거. 거기. 그러면 좀 맛있지. 거기 그때 좋았죠. 그러면도 맛있는데. 그거 뭐라 하죠? 그 국물 없는 라면. 마제? 마제에서 봐? 이렇게 넣 국물에 넣어서 먹는 거. 아니 그 살짝 아 섞어 먹는 거. 라면인데 볶음면 같은 라면. 저기 언주역 쪽에 또 라면집 맛있는 거 있니? 라면집을 참잘 알아. 라면을 좋아해서. 제가 라면 찾아다녔어요. 거기 가면 이제 거기 사장님께서 약간 거기 요리해 주시는 분들이 그 일본 분이세요. 일본 분들이셔서 가면 이제 이라샤이마세 해주세요. 오, 뭔가 그리고 느낌 나겠다. 한국 분께서 주문을 받아주시고 이제 일본어로 이렇게 번역해서 주문해 주시고. 진짜. 진짜 일본, 그러면, 진짜 일본 분들이시고. 일본인 분. 맛있어. 들어가는 문이 이렇게 기억이 안 나. 여다지. 여다지문. 그러면 질문. 궁금한 게 많죠? 재밌는 질문. 약간 좀 얘기할 수. 아, 나 이런 거 옛날에 생각했었거든요. V앱 어떤 거? 하면 나뭐 해야겠다 했는데. 아, 나도. 아니, 나좀 지나긴 했는데, 저번에 그 깻잎 논쟁 완전 기발한 아이디어 생각나가지고 어디 한번 말해보세요. 얘기하려 했는데 까먹었어. 까먹었어요. 아, 와. 그 원래스 타임 제스퍼 젠세 그거 옛날에 했던 거. 아, 내가 그거 기억나니? 너 뚱. 아, 따따따따. 둔둔둔둔둔둔둔둔둔 우리 아, 말이야. 기억이 안 나. 따따따따 그 에피소드 얘기해드렸나? 해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랬던 거 형이 오디션 봤던 거. 대충. 그 다시 갈래 기억해 주자면, 그때 저는 한창 오디션 보러 다닐 때였고, 도요미와 베인이와 지민이는 같은 회사에 같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그 회사로 원 라스트 타임 안무 영상을 올렸었는데, 딱그 올린 날이 제가 그 회사 오디션 보러 가는 전날이었거든요. 그 베인이와 지민이와 도요미가 있는 회사. 그래서 그거 따서 갔었어요. 그거 따서 했어요. 디스크 오디션 봤대. 근데 떨어졌어요. 근데 그때 지민이 형을 엘리베이터 앞에서 맞아요. 봤다는. 그때 지민이가 연실 들어가는 것도 봤어요. 그때 진짜 재밌었지. 그때 한창 지민이는 방송 나오고 막 솔로 활동하고 막 그럴 때여서 실제로 봤을 때 신기해. 되게 멋있게 보고 있었거든요. 참, 여러분, 인연이라는 게 신기해요, 진짜. 대전에서도 베인이랑 저랑 도요미랑 바로 옆에 있어. 진짜 그냥 거의 한 끝의 운명 차이로, 그 시간과 공간 차이로 다들 모르다가 이렇게 딱 만난 남녀 사이에 친구가 있다 생각해? 남녀 사이의 친구 있죠? 있죠. 있어요. 근데 가끔 그 연애의 참견 같은 거 보잖아요. 와, 진짜 세상에 별 사람 다 있더라. 그거는 좀 정신 건강에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그래서 저안 봐요.
아, 저희 요즘 그거 보거든요. 기상청 사람들 재밌더라고요. 저 드라마 막 많이 보지 않는데. 저 그것도 보기 시작했어요. 그거 사내 맞선? 아, 새로운 드라마요? 예, 이제 어제 1화 보고 자꾸. 기상청 사람들. 또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기상청 사람들을 메인으로 보고 있죠. 네, 되게 흥미진진하고 저도 막 갑자기 저도 같이 몰입이 돼가지고 막 감정이 왔다 갔다 해요. 화내요 막 보면서. 아, 쟤왜 저러냐고 진짜. 걔 이름 뭐죠? 한기준. 한기준이 진짜 지금 나쁜 한기준. 놈이더만. 아, 진짜 저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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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받았어요, 진짜로. 계속 한기준이. 열받아가지고. 아, 진짜. 한기준이. 진짜 재밌어요. 되게 흥미진진하더라고요. 그 기상청을 소재로 했다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 날씨가 막 갑자기 바뀌니까 예보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한기준 완전 찌질 인정. 진짜 아니 막 어우 별로더라. 아, 네, 제가 그 배우님, 그 윤박 배우님 있잖아요. 그분을 맨 처음 봤던 게 아마 가족끼리 왜 이래였던 것 같은데, 엄청 좀전 드라마인데 엄청까지는 아니지만 아마 거기 나오셨었을걸요. 그때 봤었는데. 스물다섯 스물하나 그 지나가다 한번 봤어. 저 그거는 안 봐요. 펜싱 아니야 펜싱. 맞아요. 삐 해서 자기 몸에 갖다 대는 그 장면 봤어. 자기 몸에 딱 닿는. 아니 이렇게 약간 로맨틱한. 그러니까 상대방 칼을 자기 이렇게 왜? 삐 점수가 올라가잖아. 원래 어떤 상황인지 몰라. 아, 진짜? 근데 이렇게 앉아 있는 상황이야. 앉아 있었나? 근데 이렇게 뭐 그랬다. 이번 볼까요? 스물 그것도 재밌었죠. 그거 뭐야? 어떤 거? 그 조식 배우님 아, 지금 그의 우리는 이거? 지금 그냥 그건 그의 지금 우리는 지금 우리 학교는 아, 이거야. 지금 우리 약간 아, 그의 우리는 그의 지금 우리 학교는 좀 헷갈릴만해. 넘겨봤죠, 넘겨. 지금 우리 학교는 나오자마자 다 같이 엄청 봤어요. 둘이서 손키스 잘못 봤어. 둘이서 키스? 아, 올리비 안. 손키스. 그 정도까진 가능. 도현미가 뽀뽀한 손등에 뽀뽀하는 것까진 가능. 아, 난 불가능. 기분 좋으면 가능. 네. 순풍 산부인 거. 그거 되게 옛날 드라마 아니에요? 순풍 산부인 거. 우리 왜 궁금한 게 많아요, 정말. 아, 저 그거 얘기했더라. 어떤? 지금 메이플 시작했어. 다시. 봤어요. 제가 원래 그 신캐를 저 옛날에 한몇년 전에 200까지 찍었었거든요. 한 일주일 안에 3일인가 200하고 최근에 이제 또 새로운 거 해서 100까지 만들고 또 새로운 거 만들어서 지금 한60 됐어요. 60. 하루 만에 제가 100 만들었고, 그래서 상호가 도영아 너도 이게 너가 생각했을 때 이게 맞는 것 같아? 이러더라. 하루 만에 100 만드는 거. 요즘에 그렇게 안 그래. 요즘에 쉽고. 저는 모자 안쓸 건데요. 저는 안쓸 건데. 전 PC로 하죠, PC로.
대론 되게 좋았나? 비웃겠다고 뭐 접었으면 아, 잘 보여 환해요 이게 볼리비아 여러분들 이 보시기에 좀 어두워 보이는 거지 제가 보면 뭐 밝아요 밝아 제가 이제 닉네임은 말씀드릴 순 없지만 캐릭터 아이디는 그냥 딱 보면 저일걸요 예를 들어 이제 게임 하다가 어 하는 게 있으면 저예요 맞아, 그럴만하다. 그럴만해. That's right. Do you want us to have dance jam? Dance jam? Dance jam? No? No? 받아야죠. 도현이 옛날이랑 많이 변했어. 왜요? 많이 달라졌어. 어떤 옛날? 도현이 손가락이 이상하네. 도현이 뭔가 더 뭐라 해야 되지? 나 이거 더 들었어. 더 점잖해졌어. 더 뭔가 뭐라 해야 되지? 좀 잘해줬어요. 좋은 거죠. 맞아요, 좋아요. 가끔 그럴 때 살짝씩 좀막 서운한 정도까지는 아닌데 조금 아쉬워요. 좀 아쉬운 느낌? 지민이 형도 그래. 지민이 형은 요즘 안 그러는데 예전에 이제 옛날 한 4년 전에 나랑 다르니까. 그건 진짜 다르겠다. 근데 지민은 많이 체감되겠다. 그죠 그때 이제 처음 회사 이제 들어갈 때 노란색 그 체크무늬 남방 입고 갔으니까 가서 아니 이런 방이 있었어 이런 방이 있어서 이제 인사드리라고 들어갔는데 지명이 그때 라이더 자켓 그때 당시 몇 살이야 17살 때 지민이 형이 라이더 자켓 입고 딱 뒤를 딱 들어왔어 내가 문 이렇게 뒤에서 열고 안녕하세요 했는데 당시 또한명 이제 생겼던 친구랑 지민이 그때 라이더 자켓 입고 있었다고? 그리고 약간 스키니 바지 그때 당시에 막 첼시 부츠 몇 살이었을 때 지민이? 17살 오. 지민이 그때부터 뭔가 패션에 관심 많았을 것 같은데. 멋쟁이였죠 그래서 와 쟤 멋있다 그래서 뭘 처음 들어봤으니까 뭘 연습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보컬방에 앉아있는데 아, 공감된다 이거. 그래서 저기 그 다른 여학생이랑 지명이랑 댄스홀에 막 음악 틀고 막 놀고 있길래 쫄래쫄래 가가지고 같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려 노력. 근데 생각보다는 되게 일찍 취해졌던 거 아, 근데 그 느낌 뭔지. 인지 앨범 사서 까본 적은 없어요 근데 앨범이 뭐 워낙 많으니까 저는 임지 앨범 노래 나올 때마다 디지털로 들었었어요. 어 진짜?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나오기 전에 미리 데모곡이나 그런 걸로 가끔 좀 듣잖아요 그러면 어 노래 이번 거 좋다 지금 와서 들어보니까 수록곡 되게 좋더라고. 수록곡? 저희 자주 들어요 되게 어디 차로 이동할 때마다 근데 아 저번에 그거 뭐였지? 막 윤지가 올리비 올리비 곁에 올리비 있어줘 곁에 있어줘 올리비 올리비 곁에 곁에 있어줘 있어줘 왜 누구요? 잠시 Who are you? 아니요? 하고 있네 에? 인사해도 돼요? 스쿨 스쿨 못했어 아직
어디 갔어? 왜? 어떻게 어디 갔어? 그거 뭐? 빠잉. 그대만의 추억 속으로. 지금 저 캐스팅이었죠. 제 이제 캐스팅 한림 말씀드리셨네. 한림예고 이제 입시 날이었어. 한림예고 입시 날에 그 한림예고 보시면 알겠지만 학교가 있고 바로 앞에 신호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호등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저쪽에 약간 롱패딩 입으신 좀 여러 사람들이 이쪽을 쳐다보고 있는 거야. 너였어. 약간 근데 학부모님은 아닌 것 같고 이제 그렇다고 학생도 아닌 것 같아. 이쪽을 쳐다보고 있어. 뭐지 이러고 있어. 신호등을 이렇게 건넜어. 알고 보니까 다 이제 캐스팅 매니저님들이셨던 거지. 이렇게 약간 제 입으로 말하기 민망하긴 한데 이렇게 한 발짝 걷고 그냥 그날 한 되게 많이 받았었어. 이키스탄 되게 많이 받았었어. 많이 받고 그날 입시를 이제 빨간 바지 입고 갔거든요. 입시를 보고 나와서 경쟁이 심했어요. 굉장히 약간 하지만 다들 빨간 바지이긴 되지 않았다. 아니 그게 아니라 한림 경쟁이 아니고 이제 여러 회사들이 있었잖아요. 다들 이제 캐스팅 경쟁 빨리 오디션 봐요. 그래서 하는 그 수일에 봤나? 근데 엄청 빨리 막 서울 많이 오고 와서 오디션 보고 했던 것 같아. 오디션 봐서 지금 이제 아 지금 이제 아니지.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떤 회사에 오디션을 보고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바로 이제 또 다른 회사 오디션을 보고 대전으로 돌아가는 버스 고속터미널 돌아가는 길에 전화가 왔어. 그때 난 캐스팅 매니저분한테. 그래서 대학생 붙었다고. 너무 모자 있었어. 어? 그래가지고 왜 모자 안 써야지. 되게 저기 뭐야 과일 따러 오신 것 같아. 그래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뭔 얘기 하시죠? 학생 저 대음 친구 붙었다. 어? 가입다. 갑자기 사람이 많아졌어. 하이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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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파이브만 받으러 왔어요. 제가 뭐가? 뭐 무슨 안녕. 얘기 하고 있어? 나도 저, 궁금. 저 회사 들어온 경로? 예. 열. 연습하러 갈게요. 안녕 올리비. 사랑해요. 사랑해 올리비. So that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 저 오늘 어깨 방송. 소나 좀. 소. 저 오늘 어깨로 방송할 거예요. 저는 이제 한 회사에 있었는데. 네. 한미 형 대미 형 봤죠? 한미 형은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진짜.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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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Congratulations to you, brother Hanbin. 제 누군지 아시나요? 임지민. 다이어트 열심히 할 수 있는 말 달라고요? 안 해도 되는데. 다이어트는 근데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는데. 밥 열심히 먹죠. 그 이제 건강에 문제가 돼서 이렇게 막 하실 정도가 아니라면 이렇게 아까 그런 네. 얘기 했었는데 잠깐 제 이거 후추 아니에요? 제 팔 지민 제가 네. 지민이 팔이면 어떨 것 같냐? 아 근데 형 팔 두꺼워. 전 상체를 좀 더 키워야 합니다. 건우 형이
저번에 다시 입고 있는 거 숙소에서 봤는데 팔이 두꺼운 거예요. 팔 운동 안 하죠. 그렇죠. 그렇죠. 팔 운동 안. 다들 모자를 눌러 쓴 거 보니 행복하대. 전 네, 착한 사람한테만 그렇지. 보이는 모자. 언제 시작했어? It's been a while. 50분째. 친구들을 잃었다. 친구들이 사라지는 느낌. 포기해야 하나요? 예, 친구가 사실 있으면 좋긴 한데 저는 사실 없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너무 제 입장일 수도 있는데 친구가 꼭 막 그리고 친구를 잃었다는 거는 뭐 인연이 아니었다는 거지. 더 좋은 인연이 올 거예요. 저는 사실 친구가 저도 없거든요. 저도 없어요. 친구가 막 있다고 인생이 전부도 아니고. 네, 세 명은 있어야 돼. 없다고 낙심할 것도 없고. 왜 기준 세 명이야? 아, 그냥 조금은 있어야 돼. 아, 조금. 저는 근데 없어요. 왜? 우리 있잖아. 아니요. 멤버들 빼고 멤버들 빼고. 멤버들 oh, 빼고. Nice. Oh nice. Oh nice. Oh nice. 너 오피노. 정성 들여서 달아주셨네. 오케이, okay, thank you. What's up? What's up? Coconut water. Coconut water. Hey. 이거 굉장한 딜레이네요. 아. 오늘 이래도 좋은데. 어쩔 수 없는 부분. 댓글 보죠. 저는 요즘 살짝 따뜻한 노래 많이 들어요.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어서. 따 going warm. 뜻. 이 마지막 이거 이런 거 스폰 아닙니다. 이건 이건 그런 것까지만 말해도 돼요? 네? 네? 이건 도현이 노래. 도야미 노래. 도현이 몇 곡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안 알려줄 거예요? 왜냐? 모르기 때문이죠. 몰라요 저 사실. 저도 사실 몰라요. 나중에 저희 self-made 앨범 낼 거예요. 상이 된 건 아니에요. 언젠간 당장 보고 언젠간 언젠간 someday. 저 TMI 저 자기 전에 제 노래 듣고자. 와우 나쁘지 않은데. 저는 한창 저 스테이 커버했을 때 그거 듣고 들었어요? 저는 노래 막 줄줄이 들을 때 제 스테이로 듣기 시작하고 제 스테이로 끝내서. 아 진짜? 저는 약간 제가 옛날에 만들었던 곡 옛날에 녹음해놨던 곡들을 요즘에 다시 하고 있거든요. 좀 수정해서 다시 녹음하고 있는데 최근에 하나를 했어요. 근데 좋은 거예요. 자기 전에 자전거 잠 잘 잘 guys 그거 알아요 여러분? 그 잠자기 직전은 절대 기억 못하는 거. 완전 직전. 그래? 난 기억하는데. 응? 왜? 진짜 직전. 응 잠에 들기 완전 직전. 나는 왜냐면 자려고 자는 게 아니고 보통 이제 핸드폰 하다가 이제 그냥 잠들 그 뭐냐 눈이 감길 때 잔단 말이야. 어떻게 잠들었는지 기억나도. 예. 네. 저는 그 어떻게 자냐면 일단 이렇게 지금 이렇게 누워 있어요. 여기가 침대예요. 그럼 일단 베개가 있어. 손을 베개 밑으로 이렇게 넣어. 그다음에 그럼 좀 지우지 않아 나중에. 아 이렇게 넣고 베개가 있어. 그리고 이불을 일단 발에 감싸고
끌어올려서 여기까지 올려. 뭐라고? 이불을 이불을 끌어올려서 베개까지 올려. 그 다음에 팔이랑 그 그러니까 베개 위에 이불을 올려. 이렇게 이렇게 자. 아 이불이 이렇게 되게. 어, 이불이 내 다리를 타고 이렇게 올라와서 더 감싸. 그래 딱 뭔가 이렇게 딱 안락하는데. 뭔가 자세 이름을 붙이자면 이불이 마치 애인 자세. 약간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 그런 느낌. 저는 진짜 정자세로 자요. 네 죄송한데 뭐 하세요? 어깨 방송. 뭐 하세요? 어깨 방송. 저 어렸을 때는 자고 일어나면은 머리 위치랑 발 위치랑 바뀌어 있었거든요. 완전 업사이드 다운. 이렇게 자면은 이렇게 바뀌어 있었는데 완전 180도. 근데 지금은 진짜 지금은 이렇게 자면은 이렇게 일어나. 이렇게 자면은 이렇게 일어나. 와 진짜 신기해. 근데 특이상 막 이렇게 자가지고 지났다 그러면 뺏어. 근데 진짜 심하게 났을 때 그 알죠 느낌. 완전 아무 느낌도 안 드는 거. 팔이 내가 내 팔이 마치 있지도 않은 것 같은 거. 그럴 때 안 움직여 진짜 팔. 약간 침대 저희 위치에 변동이 약간 있어서 이제 제 바로 옆에가 이제 창문이거든요. 가끔 이제 창문 열어놓고 자요. 네. 안 추워? 아니 무서워. 무섭다고? 창문 열고 자면 무섭다고. 떨어질까 봐 아니면 떨어질 거. 이제 제 짐들 있잖아요. 네. 이어폰이라든가 떨어질까 봐. 네. 방충망 있잖아. 열어놔. 방충망도 아 그러면 안 되지. 닫아놔야지 방충망. 네 약간 닫아놓긴 하는데 가끔이지. 잘 때는 이렇게 닫아놨는데. 방충망 어쩔 수 없이 이제 무조건 이제 평소나 그럴 때 침대에 그냥 누워 있을 때는. 그래서 곧 있으면 모기의 계절이 찾아오기 때문에. 아 잠 잘 자는 법 알려달래. 잠 잘 자는 법이요? 그 저희 잠 잘 잠 데미지랑 게로웨이랑 추고 가요? 네 듣는 게 아니라 추세요. 추면 잠 잘 바로 자. 그럼 이제 바로 정말 체력 소진 다 해서 잠들겠다 진짜. 바로 잘 수 있어 진짜. 요새 나는 그거 듣는데 장작 타는 소리. 원래 도움이 안 됐었는데 제가 아까 부른 노래 설마 못된 송아지 엉덩이 뿌리는 말 맞아요. 그거 저희랑 그때 그 동키즈 분들 그때 잠깐 엉덩이 예 겹쳤었는데 그때 겹쳤나? 겹치지 않았었나? 겹쳤었어요. 잠깐 그때 그래서 아리랑 해서 봤었던 것 같은데 내 얘기 그랬나? 나는 약간 핸드폰으로 봤던 기억이 있거든. 그래? 핸드폰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근데 봤는데 되게 중독성 있는 거예요 그 파트가. 쫄깃쫄깃했어요. 형이 등장했어요. 내가 고민 많이 했어. 등장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하다가 아 뭔데. 할아버지 취지 대 5살 취지. 아까 했는데 난 너 뭐 했어? 나 할아버지 취지 궁금하다고. 솔직히 5살 취지 귀엽긴 하지. 5살 취지는 못 봤으니까. 5살 취지 그거 아니야? 그 아, 할아버지 취지 할아버지 돼서도 그렇게 엄청나게 입이 살아있을까? 뭐 먹어요 때가 5살 아닐까? 그치? 5살보단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런가? 저 낚시 안 가요. 형이 과일 재배하러 가요. 약간 과수원 바이브요? 네. 최근에 빵 터졌던 에피소드가 있나요? 빵 터졌다? 빵 터졌어? 빵 터졌던 게 뭐? 빵 터졌던 뭐가 있지? 약간 저희가 빵 안 터져요. 우리는 빵 터지지 않지. 빵 터지면 빵 터질. 근데 항상 그런 거 기억 안 나.
막 웃었어. 너 너무 웃겨. 너 기억이 안 나. 아. 드드드드 트랙터. 트랙터 탑승. 그건 있어. 그 저 브이로그 인트로송 만들 때 드등땡 드등땡 그거 할 때 영상 찍었잖아요. 아. 근데 이제 그 얘기는 하신다고? 근데 뭔데? 아 이거는 근데 화면에 안 잡히려고 이게 밑으로 기어갔어요. 내가 아시죠? 여기 네, 저스트 비산에서 유명한 남자 수면 바지 입고. 네. 하지만 그거는 이제 공개될 수 없습니다. 올림이 기대하지 마세요. 그 뭐냐 뜬뜬 제가 작업하고 있는 동안에 뒤에서 기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JM이 위에서 영상을 찍더라고. 한번뜬 사람이 엉덩이 예뻐. 영상을 찍으면서 갔는데 약간 되게 아 웃겼어요. 아 지금 올리비아 눈맞춤 눈맞춤 시간. 눈만 열어주세요. 어? 눈만 열어주기. 눈까지만 열어. 진짜 이럴 때 너무 웃기지 않아요 저희? 옛날 머리 이렇게 하고 저번에 예전에도 다 머리 이렇게 하고 V라이 마법을 다시 그 시즌이 돌아왔어. 아, 오늘 뭐 둘이 좀 모자 쓰고 싶었나 보죠. 아 그렇죠. 네. 그냥 쓴 거예요. 여기는 과일 농사 좀 짓고 싶었고. 네. 어 조금 눈 보인다 이제. 여기는 어디냐 저기 어디 가고 싶었어. 네. 약간 골무 바이브. 저기 그 도자기 빚으로 가고 싶어. 보이. 아니 건우 씨, 네 여기 한 시간 이용료 내라니까 빨리. 한 시간에 어 얼마죠? 아니 정하세요 그럼. 어 40만 원. 네 깎아드려. 올리비 다음부터 브이라이브 병이방에서 안 할게요. 아 되겠어. 아 깎아줄게. 얼마 생각하는데? 얼마 생각하는데? 깎아줄게. 얼마라고? 40만 원? 1시간에 40만원? 1시간에 미쳤네. 1시간에 40만원을 저한테 준다면 생각해볼게. 오 당찬데? 아 이용료 우리 올리비 사랑으로 부족해. 당찬데? 제가 실수했네요. 당찬데? 안 부족합니다. 고양이 카페 있고 도요미가 짱 많다. 도요미 카페요. 도요미는 무슨 고양이 닮은 것 같아요? 샴 고양이? 도요미? 페르시안 고양이? 이집 약간 그런 고양이. 스핑크스 고양이? 에이 스핑크스는 닮은. 근데 조금 더 귀여운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원래 스타일 되게 좋아하시는 분. 원래 스타일. 아, 나 봤어 그거. 아, 그 원래 스타일 말고 너네 원래 스타일. 아, 그 원래 스타일? 어. 아. 그래서 아까 그 얘기하고 있었어. 아, 그랬어? 응. 아, 진짜요? 저희께 응. 아직 있나? 없죠. 없지 않나요? 어디서 봐요? 저도 못 봤는데. 뭐 봐요? YT에 있을걸요 아마? 없어요. 없어? 팬분께서. 아 그럼 갖고 계신가 보다 그럼. 그런가 보다. 그거 진짜 추억인데. 아 제 것도 봤어요? 왜? 제 영상도? 네 봤죠. 어땠어요? One last time. 뭐요? Need to be. 안 봤던. 뭐요? 아 봤잖아. 아 저 그 연습실에서 그 프리스타일 아니에요? 프리스타일. 아, 프리스타일. 그거 올렸어요? 예스. 올렸어요. 아 그래요? 맞죠? 제가 그 뭐 올리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거 올렸어요. 그게 첫 번째로 올렸어요. 오케이. 다음에는 아무 짜서 올려볼까요? 좋지.
간단하게. 와, 엄마 전지 진짜 오래됐다. 옛날에 엄마 진짜 많이 쳤는데. 연습생 할 때 나 레슨 우리 막 단체 안무 안 하고 개인 안무 할 때. 아, 너 맞아. 짜서 했었어. 많이 짰었지. 좀 근데 안무 짜는 거 너무 신기한 거 같아. 그게 머릿속으로 진짜 정리가 안 되는데. 다음 댄스 VF 하자. 하고 싶은데 해주세요. 해주세요. 댄스 VF. 댄스 VF. 댄스를 원했어. 난리를 원했어. 댄스를 위해서 위협. 어이? 뭘 뭐요? 댄스를 원하세요. 난리를 원하세요. 난리? 난리 법석? 난리 법석. 댄스. 근데 댄스 하려면 저기 홀이 되게 울리거든요. 근데 하면 가능하다면 해볼게요. 저도 하고 싶거든요. 하고 싶은 거 많아요. 건우 내 거. 근데 내가 어이야. 감사합니다. 누울 걸까 그럼? 건우 니꺼. Happy birthday. 아 이거 너무 웃겨. 블루다 삼촌의 와이프. 뭔 말이야? 그냥 닉네임. 아 블루다 닉네임 블루다 삼촌의 와이프야. 닉네임이 그래? 어. 멤버들 중 어렸을 때 벨티했을 것 같은 멤버는? 건우. 하면 안 되죠. 하면 안 되죠. 하면 안 돼. 왜요? 벨트? 아니 벨트가 아니라 벨티 벨티. 아 벨티. 아 네. 죄송해요. 아 진짜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벨트면 건우 형. 어 벨트면 건우 형. 어 나. 어 아니 건우 형은 멜빵. 어 그냥 나 그거 생각했어. 멜빵. 멜빵 완전 그 어렸어. 가죽 때. 가죽 벨트 이렇게. 응. 딱. 어, 아 아버지 가죽 벨트. 아니 사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 귀 덮어놔가지고. 아 근데 그럴 때는 다들 막 장난쳐보지 않았나? 그 수련회 가서나 막. 아 애들끼리. 어, 애들끼리 했을 때. 애들끼리 했을 때 장난이겠지 진짜. 아니 장난 장난이 재밌었는데. 아 기억이 안 나죠. 아 근데 우리는 많이 안 가봤어. 그쵸. 무조건. 건우는 언제까지 갔어? 어 많이 안 갔어? 응. 아 그렇겠다. 나 근데 나도 사실. 그쵸, 나도 많이 안 가. 아 근데 마지막으로 간 게 고1이긴 했어. 아 진짜. 어 그러면 멀지 않았네. 멀지 않네. 고1 때 같아. 항상 만약에 막 밤에 막 뭐지 그 교관 형님 피해서 나올 때 맨발로 나와. 안 그럼 소리 들려서 발소리. 놀러 왔어. 맞아. 아 맞다. 놀러 왔는데. 놀러 왔어. 놀러 왔어 여기. 요중 쉬어. 억울했어 좀. 요중 쉬어. 조용히 하고 들어갑니다.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얼마나 귀여웠을까 근데 그때 당시 막 초등학교 조그만 애들 다 같이 모였지. 아, 네, 막 그, 근데 그것도 이제 사실 뭐라 해야 돼? 그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초반에는 귀엽겠지. 근데 엄청 오래 하면 솔직히 아, 이 자식들이. 저 근데 초등학교 때 막 그 유행 틴탑 선배님. 어? 그 뭔 노래죠? 오 베이비가 긴 생머리. 아, 긴 생머리 그냥. 다 같이 손에 이 손수건 들고 다 같이 손을 흔들었죠. 와 근데 나는 나 진짜 자 중학생 때까지만 해도 어. 내가 춤을 추게 될지 전혀 몰랐어. 진짜? 관심이 없었어. 몇 살 때부터 췄어요? 저 고1이죠. 에? 에? 고1 진짜? 에이? 진짜로. 그 전에 아예 안 했어? 예 학원 아니 완전 진짜. 춤이란 걸. 아 근데 중학생 때는 그런 거 보고 막 그냥 겉보기로 따라 해봤었어요. 그때 한참 그런 거 유행했거든요. 촛불댄스랑 크로카. 아~ 와 크로카는 초등학교 때 했어요. 어 나도 초등학교 때 그 흰 색깔 그래. 슬리퍼 있죠. 그 초, 맞아, 거기다가 난 크로카를 써놓고 다녔어. 와 인생이 크로카였지. 어머 내가 보여줘야 되는데. 아 대박. 그래서 뭐 러브스티브를 아 이 노래 비가 오 왜 그렇게 불러? 이거 아니에요? 어? 그게 아니네? 아 맞는데? 아니 그거잖아 이거. 뭐야? 비가 오는 이거. 아 그거야. 아, 아, 아,
아 이거 그거 아니었구나. 아 비. 아유 민망스. 아까부터 좀 죄송합니다. 아 근데 똑같네 그 부분. 그치 뭐 비슷하지 않아? 난 그건 줄 알았어. 도영이가 부르고 있는 거. 아. 아. 비가 오는 이거잖아. 비가 온 아니 비가. 아유 어쩐지.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네. 머릿속으로 부르기 전에 아 그 가사인가? 하고 생각을 해봤거든. 어. 아 그거네 하고 부른 거거든요. 민망스. 블루다 삼촌의 와이프가 나랑 결혼해 줄래? 라고 하시는데 와이프면 이미 결혼하신 건데. 아 그래서 여튼 저 진짜 춤 고1 때 처음 봤어요. 그거라니까요. 그 와, 말, 근데... 막 엄청 말하지 않았어요. 울고 싶지 않아 커버할 때. 아 근데 맞네 형이 고1 맞네. 내가 중3이었으니까 그때 내가 그때 울고 싶지 않아 당시에 그게 먼저 공개되거든요. 뒷모습이. 아 연습 아 뒷모습이 아닌가? 약간 좀 이렇게 대각선 위에서 찍은 연습 영상 같은 게 짧게 공개됐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 와 진짜 나 기대된다. 나도 기대된다. 어 맞아. 그 전에 아 그건 있었어요. 그 이 신기하게 보통 보면은 이제 학교 보면은 뭐 중학교 뭐 초등학교는 잘 모르겠는데 뭐 중학교 때부터 막 학예회나 아니면 장기자랑 같은 데서 그 팀 만들어서 막 남자 남자끼리 뭐 여자 여자끼리 막 이렇게 춤추잖아요. 댄스. 근데 우리 학교는 남자애들이 그런 걸 진짜 안 했어. 아, 뭐 어디든 그래요 잘. 아 그래? 보통 그런 거? 막 남자애들 그런 한 애도 있고 막 근데 보통 완전 여자애들만 나왔는데 중3 때 다른 거 아니고 그거였어요. 그 뭐지? 비오네이퍼 선배님들 이게 무슨 일이야. 아 그거 뭐 나중에 2016년에 그 노래 그 되게 카만 노래 그 되게 아니야 그건 더 옛날 들이고 그 뭔가 나비가 연상되는 그런 노래였는데 최근 거? 나비가 연상되는 노래? 되게 그냥 어쿠스틱하고 그건가? 뭐야? 옛날 거 말고? 응. 그 롤리 말고? 어 아니 어디? 자 아니 되게 뚜뚜뚜뚜뚜 아니 걸어본다? 아니 걸어본다 아니요 빨리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아니에요 걸어본다 정답 걸어본다 아니고 2016년 2015년인가? 15년? 10, 어렵다 B1A4 선배님들 2016년 뭐냐 뭘까 뭐였어요? 아 무슨 뭐가 되게 젠틀한 스타일이었는데 아 되게 뭐지? 되게 러블리한 스타일 궁금해 나중에 만약 찾게 되면 꼭 알려주세요. 아 원래 내가 찾아줄 거야. 그거 뭔지 알아? 나 근데 뭔지 알아? 뭔지 알아? 제목이 생각이 안 나. 나는 바라보기? 바라보기는 아니 그런 제목이 아니었어. 아 그래요? 그런 제목이 아니었어. 올려줬겠네. 그 노래방에서 아 뭐였지? 솔로데이? 아니요. 아 잔잔한 노래. 아 솔로 솔로데이. 제가 최근에 비욘세 선배님 그 노래 모음 해가지고 이제 무대 모음 해서 봤었거든요. 최근에 한 3일 전에. 뭔지 알아요 근데 형 마음 이해해. 아 그래? 아 난 지금 너무 답답해. 기억이 안 나서. 네 글자였나 아니면은 지금 근데 하나도 안 나와. 왜 없어지지? 없어 지금. Solo solitaire boy. 아예 다른 노래. 아 롤리 아니야 롤리 아니야. 이렇게. 아 기억났어. 뭐야? Sweet girl. Sweet girl. Sweet girl. 뭔 노래지? 불러줘. Sweet girl. 아 그 가사가 생각. Sweet girl이래요. Sweet. 아 Sweet girl 나비처럼 아 음정이 생각이 안 나는데 무슨 뭐 했었어? 이런 가사였어 중학교 때 날아갈래 저는 초등학교 때 그 걸어본다를 진짜 좋아했거든요. 변해 보세요 걸어본다 그래서 이어폰 끼고 막 맨날 걸었어. Sweet girl이걸요 아마. 아 그래서 내 글자 남자 그때 그 이렇게 그 바 바로 선배님이 스윗걸을 그 무지개 머리 하셨었거든요 약간. 와 대박 그 완전 기억 댄서분들 아래 계시고 그 의자 올라가서 뭔지 알아요? 네가 우는
우리 추억의 노래 이야기하면 안 돼요? 너무 좋은데. 좋아요. 전 최근에 전 옛날 노래 되게 많이 들어요. 한 10년 전쯤 노래. 10년 전쯤? 잠만 그럼 2022년에서 10년 전쯤 2012년 우리 12살 때 도현이 11살 때 뭐가 있을까? 어... 저 기타 한창 아 기차란다 기타 한창 배울 때 했었는데 뭐요? 걸어본다 치면서 뭔가 되게 화려했던 것 같아 와 진짜 조금 충격적인 기억들이 생각났어 여러분 올리비들의 추억 노래 알려주세요 아 네 어쨌든 그때 그걸 중3 때 하려다가 친구들한테 내가 너무 갑자기 해보고 싶어서 모집을 했거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친구들 문화상품권 준다고 하면 그 정도로? 어. 근데 나도 모으긴 했어 내가 우와. 막 그렇게 해서 막 할라 했는데 무산됐어 오, 아, 진짜? 난 왜? 위너 위너 선배님. 연습할 공간이 마땅치 않아 나 연습할 공간도 있었어 야, 난... 거기 있잖아. 대전에 그 지하철역에 아 맞아 거울 그, 있는 데 있잖아. 두더지 댄스. 아, 어 맞아. 서대전역. 거기서 막 되게 많이 했었는데 배틀도 있었고. 배틀 진짜 많이 했. 근데 막 그런 것까지 몰랐어. 그냥 동네 아파트 단지 헬스장에서 막 하려 했는데 그냥 이지가 그렇게까지 강하지 않아. 우리는 약간 나 그거 하자겠어. 하든 끼부리지. 에에에에 아직도 기억. 2NE1 선배님. 다시 중학생 만약에 되면 전 밴드 구할 거예요. 블락비 선배님. 추격자. 아. 아 예. 저 그거 자유가 타고 들었던 기억이 있어. 대박이다. 만만하니. 내가 이렇게 만만하니. 아 블락비 노래 많이 좋아. 너무 오랜만. 특히나 좋아하던 그 뉴스 선배님 막 저 그런 거 좋아하는데 로맨틱하게 좋아 뭐? 100% 100% 100%가 뭐였지? 블락비 선배님 아 그리고 그거 뭐지? 네 글자 블락비 선배님 아아아 혼자 또 그 고민 아니 고민이래 가 어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가서 전해 가서 전해 오 우리가 왔다 빛이 되어 아 빛이 되어 진짜 좋고 저 그거 진짜 토이랑 전에 들었던 그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요 약간 빛이 내렸어 초등학교 그 등교길 아 초등학교인가 중학교인가 그 등교길이야 그 길도 어딘지 정확히 기억나 그 월드컵 경기장 대전에 있어 월드컵 경기장 여기 있어 여기 이렇게 거리 나와서 이렇게 학교 우리 좀만 가면 그 농초였단 말이야 가방을 빛이 되어줘 아 뭔가 뭔 느낌인지 알 것 같다 그 어떻게 보면 살짝 놀토 바이브 저는 초등학교 때 I don't care를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I don't care 에에에에 아 초등학교 맞나? 그리고 나 그것도 뭐지? 아 Girl smoke it Only one 진짜 좋았죠 그런 노래 그것도 기억나 어디서 들었는지 그 빌라 단지가 있었어 좀 고급 빌라 단지 거기서 들었어 넘버원? 올리원인가? 넘버원? 아 넘버원은 다른 노래다 넘버원도 있지 와, You're still my number one 나 찾지 말아줘 전 근데 올리원이 좋았어요 올리원이 좋았어 올리원 진짜 그리고 맛똥똥 네? 네? 그리고 막 한창 마룬 5 완전 핫했을 때 마룬 5 마룬 5 그거 진짜 오랜만이다 마룬 5는요 제가 그 마샤아츠 트래킹이라는 운동을 할 때 네. 거기 이제 그 팀장님께서 네. 좋아하셨어요 아. 그래서 운동할 때 마룬 5 노래 진짜 많이 들었어요 오 아이고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팝 댄서러지라고 네. 그 다니엘 킴이라는 유튜버 분이 네. 그 연도마다 가장 핫했던 팝송들 모아가지고 편집해서 이어붙여서 곡으로 한 곡으로 아, 만든 게 예전에 우리 그거 그때 들려주지 않았어요 그때가 그거 라저델 할 때 마피아 촬영 마피아 촬영할 때 차 안에서 들었었어
그때 제가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근데 그거 2012년 버전이 진짜 핫했거든요. 근데 그것만 사라졌어 이상하게. 빠빠빠 빠빠빠는 이제 노래? 제가 그 방방 타면서 많이 들었어요. 방방 타면서 추억의 노래 H.O.T. 빛 거기 막 갱남스타일로 나오고 아는 노랜데 빛? 이거 분명히 누가 부르면 다 안다.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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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그 죄송해요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고. 아 핫서머 핫서머 그거는요 핫서머는 제가 그 마트에서 많이 들었거든요. 그 와 약간 너무 되게 스토리가 그, 많다. 그 열매 마을 식단지라고 있어요. 식단지에 안에 마트가 있어요. 오. 그 마트에서 핫서머를 맨날 들었어. 그 옆에 문방구 있고 문방구에서 이제 버튼 드르르 누르면 저는... 종이 이렇게 나오는 거 있어. 어렸을 핫서머가 맨날. 막 그런 살짝 고정적으로 틀어줬던 거. 어렸을 때 워터파크 가면은 그 비가 오는 날에 항상 나왔었던 거. 아 진짜. 그리고 시스타 선배님 노래 엄청 나와. 그 고정. 빛 혹시 그 누구 뭐지? 빛 그거 아니야? 네, 빛 뭐예요? 산들이 식어진 따스. 저는 엑소 선배님 그 365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맞나? 제목이? 365 다다다다 다다다. 아, 있거든요. 샤이니 선배님. 에이트 진짜 많이 들었죠. 진짜. 저는 엑소 선배님들 그 수록곡들 발라드 곡들도 진짜 좋았어요. 첫눈. My Universe랑 와 첫눈 뭐 12월의 기적 다 어디서 들었지? My Universe 그러니까 My 뭐지? My Everything. My 와, Everything. 추억 소환. 이거 알아요? 뭐? 나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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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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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가 Oh no. 그 뭐지? 썬더. 썬더도 왔네. 썬더? 저는 제아파이브 선배님 아세요? 제아파이브 선배님? 제아파이브 선배님? 와 제아파이브? 와 제아파이브 어, 그러니까 제국 유닛 어 제국의 아이들 선배님 그 유닛인데 헤어지던 날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와 우리 헤어지던 날 파이프라이즈 누가 열림 동년배라서 조그만이네. 아 좋죠. 아주 그 완전 또 막 그런 노래도 많이 들었죠. 한참 마보이 2 Officially Missing You Geeks 그 말 그 마보이 말고 뭐, 그 말 뭐 그 마보이 말고 마보이 2 마보이 2 마보이 2 마보이 2 마보이 1 마보이 1 마보이 1 그거 의자에 앉아가지고 빠라바밤밤 빠라바밤 빠라바밤 Hey, my boy, my girl, my girl, my girl, my girl. 누구보다 더 나 girl. My girl, my girl, my girl. 너를 사랑해. My boy, my boy, my boy, my boy. 대박. 누구보다 더 나 boy, my boy, my boy, my boy. 나를 사랑해. 이제 나중에 10년 뒤면은 시즌 검수가 1위네. 10년 뒤면은 이제 우리 그 다음 세대 친구들이 어 데미지, 데미지. 에이, 맞지 데미지, 데미지. 뷰 너무 아름다운 다운 뷰. 예 카라 선배님도 많이 들었지. 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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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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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하나 하나. 어 왜 나 모르는 눈치지? 알지? 알죠. 알죠. 그 마음 엄청나게 말씀 못했어. 저는 그 샤이니 선배님이 그 뭐죠? 샤이니 소미 그 그거 악마 악마 뭐 링딩동 그 있잖아. 아 그 아 데뷔 아니 그거 왜 지금 제목이 생각이 안 나서. 어 아 나도 루시퍼 루시퍼 니는 나는 나를 봐도 부조차할 수 없는 내게 갇혀버린 루시퍼는 그때 들었어. 사랑이었다면 정말 사랑했던 걸. 초등학교 정문 보면 그 위 앞에 현수막 있잖아요. 어어 현수막 그 위에 그 슬리퍼 가방 던지잖아. 나 안 먹었어. 아 몰래? 정문 보면은 이렇게 현수막 위에 있잖아요. 그 저는 정문 안쪽에 있었어요. 아 그래서 저는 그 슬리퍼 가방 위에 던지고 반대쪽에서 받고 그래도 그때 들었어요. 대박. 아 근데 그게 무슨 기억나? 사랑했던 거라면 뭐지? 뭐 하시는 거야?
아 소녀시대 선배님도 많이 들었죠. 야 지지지지 빼빼빼빼빼 나 이거 아세요? 미스터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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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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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노래 진짜 중독성 장난 아니야. 진짜 대박이었어. 택시 택시 You better run run. 전 이거 어디서 들었는지 아세요? 저 그 수영장 그 평송 아시죠? 와, 와 거기서 맨날 run, dabba, dabba, 거기서 맨날 run, 나왔어. 와 진짜 진짜 또 원더걸 선배님 너무 대박이다. 놓칠 수 없죠. 메가 히트곡 Tell Me. Tell Me. Tell Me. 집 나와서 백화점 가도 Tell Me, 베스킨 라빈스 가도 Tell Me, 롯데리아 가도 Tell Me, 맥도날드 가도 Tell Me. 아니 저희 사촌 옷가게 가도 Tell Me, 택시 타도 Tell Me. 원더걸스 너무 선배님의 원더걸 선배님 팬이셨어가지고 저는 그 저희 사촌 형한테 원더걸스 선배님을 배웠어요. 아시죠? 네. 그 곡들을. 누든. 저희 실제로 봤잖아요. 엄마 애들 가서. 어 맞아. 진짜 레전드였어요. 진짜 아 이 얘기를 안 했었네. 이 진 얘기를 엄마 애들 진짜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그런 무대들을 보았죠 진짜. 근데 특히나 저는 하나씩 레전드 꼽아보죠. 나는 그게 제일 레전드였던 것 같아. 그 나는 뭐가 제일 레전드였나? 아 이거 아 꼽을 수가 없다 이건 진짜. 근데 느낌이 다 다르게 좋았어요. 근데 제가 좀 좋았던 거는 제일 좋았던 거는 대낮의한 이별이 제일 좋았어요. 그건 발라드죠. 네. 아 그거 너무 좋았죠. 네. 와, 그거 실제로 듣고 저 소름. JYP님이랑 그 선녀 선배님이랑 부르신. 너무 영광이에요. 진짜. 아 오늘 진짜 오랜만에 옛날 얘기하니까 좋네요. I think I'm ugly and nobody wants to love me. 무슨 노래죠? 네? 팝송 하면 그거죠? 팝송 아니에요. 아니 그거 말고요. 아 네. 지원 선배님의 노래. 네, Ugly. Ugly. I think I'm ugly. 그댄 나에게만 잘해줘요. 항상 나에게만 웃어줘요. 아, 어렸을 때 지원 선배님 노래 일찍 더 몰랐을까? 다 몰랐다고? 일찍이 더 몰랐을까? 아, 와 저는 최인현 선배님 또 일화가 있어요. 제가 아는 친구의 그 누나가 최인현 선배님의 팬이셨어요. 아, 진짜? 그래서 그 파이어 앨범을 사시더라고요. 근데 그 앨범을 보고 와 저게 앨범이구나 이러고서 최인현 선배님들한테 빠지게 됐죠. 노래가 너무 좋아서. 그렇군요. 소리는 안 하죠 그런가? 우리 형 방에서 들었어. 우리 형 친구들이랑 같이 진짜? 같이 춤추면서.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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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rry. 그것만 얘기해 줘. 그 풍선. 동방신기 선배님. 풍선을 타고 지나가버린 어린 시절에. 그리고 그때는 정말 그 거북이님의 비행기도 정말 핫했었죠. 저. 한창 그때 막 유선원 중국 클럽 다니고 있는데 맨날 들었어요. 차에서 맨날 들으셔가지고. 이름이 뭐예요? 종류 많아. 정말 많은 건 많습니다. 아 저 다음에 진짜 보이스오리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보이스오리. 나 보이스오리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해보셨나요? 다들? Young blood things there's always to Ghost? 이게 뭐예요? What's it? W? 이거 뭐예요? 몰라. 기대해. Miss your touch. 이게 뭔지 몰라. 이게 몇 독이에요? I don't know. 아니 끊을 수가 없다. 트윙클 숨겨놓지 못하잖아. 눈에 확 띄잖아. 가야 될 시간인데. Gotta go, gotta go. 저희 가야 돼요 여러분. 문색 선배님들 넥스트 레벨, 존 선배님 넥스트 레벨 아주 대박이었죠. 어 그게 있었어요 여기? 다들 다 봤는데 대박이었어. I'm on the next level. Yo 여러분 It's time to say goodbye. It's the end of the real life.
손가락 치워달라고요? That you weekend, that my weekend. 네요. 다음에 올리비 안녕. 양질의 컨텐츠와 그리고 제 보이스 옹리로 찾아오겠습니다. 보이스 올리비. 오늘 왜 이렇게 신났어? 나 지금 너무 신났어. 나 지금 나 혼자 여기 남아가지고 하고 가야 될 반이야 지금. 아 진짜? 그럼 신났을 때 끊어야겠다. 너무하네. 다음에 또 볼게요. 알았죠? See you next time.